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블루투스 헤드폰입니다. 자, 이어폰이 아니라 헤드폰이에요. 옥스 케이블과 충전 케이블 이렇게 담겨 있고, 이렇게 상당히 쓸만한 휴대용 케이스를 준다는 거. 자, 비토닉 HF01, 비토닉 HF01이라는 제품이고요. 아마 비토닉에서 처음 나온 블루투스 헤드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 디자인 마음에 들었어요.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그렇게 좀 절제된 디자인이 저는 좋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무광 블랙에 로고도 그렇게 튀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버튼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다른 색깔 없이 블랙으로 잘 결제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유닛들을 디자인을 보면, 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그런 아쉬움이 별로 없었어요.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잘 절제했다. 블랙 무광에 쿠션 소재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착용감은 이 녀석 블루투스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무게감은 있어요. 아주 가벼운 헤드폰은 아니죠.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의 무게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재, 이 이어패드의 소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착용감은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 녀석 이렇게 버튼이 볼륨 상하, 그다음에 가운데 펑션 버튼 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 버튼 방식이라 버튼 방식 선호하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버튼 방식이라서 뭐 쓰는데 무리 없고요. 웬만한 조절 다 되고 볼륨 조절까지 되니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버튼이 조금 가깝다 보니까 안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운데인지 상한지 이렇게 판별할 때 약간의 고민을 주긴 합니다. 조금 간격이 더 멀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선이지만 유선도 돼요. 이렇게 옥스 케이블 3.5파이 단자가 있어서 유선으로 연결하면 배터리가 없더라도 유선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녀석 이 정도 되면서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서 충전 단자 좀 USB-C 타입으로 해주지. 마이크로 5핀이에요. 예, 충전 케이블이 마이크로 5핀입니다. 요거 하나 좀 아쉬워요. 아, 이 녀석도 바깥에 LED가 있는데 그래도 헤드폰은 괜찮아요. 이 작은 이어폰들이 막 LED를 반짝이고 있으면은 눈에 거슬리는데 헤드폰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폰에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켜고 끄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퍼포먼스일 텐데, 그러니까 음악을 아무것도 듣지 않는 상태에서 귀에 걸치기만 한 상태에서 껐다 켜보면 소음을 감소하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다면 그 녀석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상당히 놀라셨을 텐데 그 정도의 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큰 기대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소음은 확실히 감소시켜주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긴 합니다. 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껐다 켜는 거는 전원하고 무관해요. 이렇게 전원을 한번 꺼볼게요. 네, 파워 오프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켜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들었다가 이 녀석이 이제 안 쓴다고 파워를 껐을 때도 이 녀석이 켜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안쓸 때는 꺼두는 게 이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뭐 그것만 빼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뭐 몇십만 원짜리여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진짜 아쉬움이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가격 생각하면 뭐 그런 대로 쏘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의 음질.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좀 놀랐어요. 제 기대보다 소리가 좋더라고요.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까지 어떻게 넣은 것 같은데 소리가 얼마나 좋겠어라고 했는데 조금 놀랬습니다. 소리 이 녀석 훌륭해요. 아주 저음이 붕붕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면서 적당히 약간은 저음에 치우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넓습니다. 이 녀석 역시 고음역대 해상력이 약간 아쉽긴 해요. 그래서 섬세한 선율을 듣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대신 소리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넓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의 소리예요. 그래서 팝이든 뭐 재즈든 듣기에 괜찮았고요. 밸런스가 잘 맞는 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통화 성능. 보통 헤드폰들이 이어폰보다 이 귀에서 가까운 마이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통화 품질을 저도 뭐 기대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했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좀 삐져나온 이어폰들보다 더 소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녀석하고 항상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오면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는데 아들 녀석이
다른 이어폰들보다 이 녀석 통화 품질이 더 좋다고, 더 크게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륨 세팅이 더 크게 돼 있나, 마이크 세팅이. 어쨌든 이 녀석 통화 품질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대비 총평을 하자면 이 녀석 지금 최저가가 한 7만원대, 8만원대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비토닉의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을 대면서 통화 품질까지 잘 되는, 그리고 소리도 상당히 괜찮은 이 정도의 품질을 가진 녀석이 7만원대다. 저는 가성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없다고 해도 저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쓸만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무선 다 되는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까지, 이걸 10만원 미만으로 되는 거 없어? 라고 그런 녀석을 찾는다면 이 HF01이라는 비토닉의 모델을 추천드릴 만합니다. 네, 이상 B급TV 브루스였습니다.